본 영상은 유료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딴따단 딴딴따단 가시나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뷰요정 신동훈 리뷰천사 천대관입니다. 저희가 약 4개월 전에 결혼정보 업체 리뷰를 했었습니다. 대학교 자퇴 고졸 땡. 아, 그 혹시 비전 같은 것도? 비전도 일단은 뭐가 있어야지 비전이 보이겠죠? 리미님 있죠? 네. 폭행죄로 구속되셨어요. 너 너무 그냥 피떡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좌절하지 않고 결혼정보 업체 리뷰 2탄을 준비했습니다. 빵빵. 살짝 떨었잖아. 그래. 이 뭐라고 이타이나요?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니가? 아, 몇 질문이 그따위죠? 그래서 대강형을 위해서 2탄을 준비한 겁니다. 저는 뭐 솔직히 얘기해요. 너는 안 받아줘서 그런 거잖아요. 업체에서? 네. 모르고 있었구나. 얘기 안 해줬어요, 이거? 미안하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에게 도움을 주신 분들은 우리나라 최고의 결혼 정보 업체 다연입니다. 우선 고객의 성향에 따라 횟수제 혹은 기간제로. 기간병 같은 건가요? 기간제는 이제 1년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그때 만날 수 있고요. 아. 그리고 신원인증팀이 있어서 엄격한 신원인증관리. 다른 데는 없는 거죠? 그 사내변호사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가연의 대강형은 가입을 할 수가 있어서. 저는 당연히 가입이 되죠. 근데 너 안 돼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너 그렇게 결혼하고 싶다며. 누가 먼저 하나 내기할래요? 그런 것도 내기하자고? 나 10분 안에 할 수 있다니까? 10분 안에 결혼을 어떻게 해요? 뭐 가능해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상담실에 가서 상담을 했었죠. 당연히 내가 가는데 해줘야지.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별 선생님. 제가 상담받는 게 아니고 네. 저희 형을 네. 우리 형이 정말 착해요. 네. 옷도 잘 입고. 네. 형 불러도 될까요? 네. 형! 우리 매니저님이 다 해주실 거야. 형 어서!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넌 매사는 장면이야? 옷 잘 입는 형님입니다. 옷 정말 잘 입으신 것 같아요. 안 한다고 그랬잖아. 특별히 신경 써서. 아니, 평상시에 이러고. 네. 힙합 좋아하세요? 네. 역시. 네, 근데 가입을 하려니까 제가 인증 절차가 진짜 까다롭더라고요. 지들이 뭔데. 천대강님께서 이런 이제 사업자 등록증 포함해가지고 서류를 가지고 오셨는데 저희가 이제 이 서류 외에도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재적 등본까지 저희가 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재적 등본까지 떼야지만 법적으로 이제 명확하게 이제 모든 것을 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 실제 사례인데 여기에서 이제 오빠가 이복 오빠인지 몰랐는데 재적 등본을 떼 보니까 친오빠인 줄 알았는데 친오빠인 줄 알았는데 이복 오빠였다거나 이건 실제로 저희가 있었던 사례고 저희는 인증을 좀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하고 있죠. 근데 저는 결혼할 마음이 없는데요. 부모님 마음에 대못 박네요. 진짜 아직도 철이 안 들어가지고. 아 근데 저는 사실 네. 여자가 엄청 많거든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타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지? 저한테? 마음 맞는 분이 있을까요? 이런 의상을 좋아하시는. 워낙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아, 있기 때문에 그쵸. 뭐 대광님처럼 또 저런 스타일을 좋아할 수도 있죠. 이런 스타일 괜찮으신가요? 아, 뭐 다음 어떤 거 절차를 밟으면 될까요? 본인의 이제 이성상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말하면 저는 오히려 너무 어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나는 왜 갑자기 이걸 말씀드리고 있지? 이 형 예전에 가수 보아 좋아했거든요. 아니 그냥 다 또 났어 씨. 그냥 다 말하고 박신혜 씨는 좋아. 아 정말? 상담해보시니까 어때요 대관님? 아 만나볼까? 보통 가입하면 얼마 만에 연락 주시나요? 아 저희가 신원인증 기간이 일주일 걸려요. 일주일이요? 일주일 신원인증 확실하게 끝나면 프로필을 받고 야. 그래서 이제 미팅이 시작이 되는 거죠. 야 벌써 좋다. 아 진짜. 아우 축하해 축하해. 드디어 이제 장가를 가는 쪽으로. 됐다 됐다. 그래서 그렇게 철저한 검사를 통했고요. 저희는 이제 기다렸죠. 왜 네가 기다려? 예의가 있는데.
형이 먼저 가고 내가 가야지. 야, 네 친형이냐? 그 너 알아서 해, 너 어차피. 먼저 가도 돼요? 그러면 추익은 얼마 줄까요? 추익은 뭐... 10만원? 뭐 해줄 거예요, 결혼하면? 결혼하면 너의 비밀을 지켜줄게. 큰 도움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내가 긴 얘기 안 할게요. 예. 자, 그렇게 해서 저희는 얼마 뒤에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상대방 정보를 알려드리자면 성함은 조이람님. 학력이 야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졸업. 서울대학교요? 자. 한번 몰랐어. 취미, 혈액형, 키까지 뭐 그냥 다 나옵니다. 만나기 전에 서로 이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요. 즉 그분도 형의 정보를 다 받았겠죠. 근데도 나왔다는 건 아직도 의문이. 허락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거잖아요. 실제 그분도 가입자시고 형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입을 했었고 그분이 촬영도 동의를 해주셔서 촬영과 소개팅을 네, 해봤습니다. 그 현장으로 깨부뜨야. 이게 진행이야 임마. 끝나고 싶어? 아니 죄송합니다. 아 네. 제가 살면서 우리 형 선 보는 거를 또 보게 되네요.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형 나왔는데 저.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었죠? 급한 네, 수술이 잡혀서. 네 수술이요? 네 친구가 네. 담배 피다가 돌때인데 부러졌다고 그래가지고. 아 네. 과한 농담을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아. 네. 이거 좀 풀어주실래요? 아 제가. 아 초반부터 굉장히 무리한 부탁을 하는데요. 잡아당겨 주세요. 아, 네. 아 팔도 잡아당겨 달라고. 거의 지금 무례한 부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보 보셨죠? 아 네. 네. 아 유튜브에서도. 아 뭐 온도를 한 40도로 맞춰놨나요? 왜 이렇게 덥지? 대강 형이 부끄러운지 지금 여기 목덜미가 빨개요 지금. 저 먼저 네. 천대왕이고요. 네. 활동명은 블랙제이고요. 대강 형의 자기 소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조이람이고요. 남동생 한 명. 저는 외동이가. 아. 저번 달에도. 동생 나달라고. 그리고 네. 일은 변호사. 아 여성분이 변호사 자격이 있으십니다. 어울리네요. 변호사하시고 저 의사고. 아 예. 네. 그러면 공부 엄청 열심히 하셨나 봐요. 안 하진 않았죠. 근데 열심히 했어요. 로스쿨. 저도 뭐 피자 스쿨 이런 거 많이 시켜 먹기 때문에. 아 네. 피자 스쿨. 사실 뭐 어릴 때 좀 이렇게 일 저희 하다 보니까 전과가. 자기 전과 얘기를 왜? 아 전과요? 네. 아, 그 전과자가. 아, 그 전과 있다고. 아, 피사 얘기였나요, 전과. 여기서 뭐 해결해야 될 게 있나요? 된 것 같습니다. 그 전과도 받았고. 괜찮으신가요, 전과님? 에, 뭐 이 정도 전과는 뭐. 좋겠죠? 네, 네, 애교로. 식사하러. 아, 식사 신청을 하네요. 아시는 데 있으세요? 아, 아니요. 그런 것도 안 알아보고 오셨어요? 그, 아. 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가 빨리 검색해서. 네. 아 좋네요. 이런 따뜻한 만남 이제 두 분이 이제 정리를 하시고 식사를 하러 뭐 가시는 있겠죠? 것 프랑스. 같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뭐 그냥 프라이버시인가요? 그거는 뭐 알아서 하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리뷰를 뭐 그 정보업체를 리뷰하는 거지 이람 씨를 리뷰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떠셨나요 형의 감정이? 저는 뭐 모르겠어요. 그 외에도 다연에서 출시한 결혼정보 서비스 앱이 있습니다. 이름은 천만 모여. 천만 원씩 모아서 오라는 건가요? 대강이 형은 만남을 해봤으니 앱은 제가 이용해보겠습니다. 우선 앱을 이용하기에 앞서 다연 홈페이지에 가시면 결혼 가능 점수 테스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테스트만 해도 천만 모여 1개월 무료 이용권 증정. 이제 이걸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인 거죠. 그러면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색상은? 저는 오늘 핑크를 입었기 때문에 남자는 핑크지. 혈액형은 AB형이고요. AB형 있어? 어쩐지. 당신은 안경을 착용하나요? 이 착용이죠. 라섹겠죠, 라섹. 라섹 했잖아요. 당신의 평균 음주 횟수는? 매일이 왜 없죠? 지금 보니까 매일이 왜 없지? 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매일 마시면. 왜 안 돼요? 몸도 상하고 그렇죠. 또 웃기려고 하지 마요. 표정 정색해가지고 또 웃길 준비해요. 저는 주 1회 정도 음주도 하고 뭐 가무도 가끔씩 하죠. 어디서 혼자? 사이키 가득한 곳에서. 너 뭐 꿈꾸고 있냐 지금? 당신의 스타일은? 개차반이죠 아주. 다행히도 개차반은 없습니다. 당신의 스타일 네가 너를 어떻게 판단해요. 좋아요. 샤프함. 샤프함을 표현해봐요. 좋아. 귀여운 표현해봐요. 푸근함. 평범함. 왜? 왜? 주둥이 왜 떨어? 전 다 포함되네요. 아 요거는 후식 때문에.
기염을 해드릴게요. 이상형은 당신보다 연상, 연하, 동갑 상관없다. 아, 상관없죠. 당연히 상관없지. 이상형의 키는 상관없다. 2m 어때요? 어, 자기야. 자, 이상형의 스타일은 단아함, 지적임, 평범함. 너 발랑 까진 거 좋아하네. 새벽 4시까지 안 들어오고. 자, 그래서 저는 단아함 고르겠습니다. 결과 보기, 신동훈님의 결혼 점수는 90점! 이상형, 말이 돼? 즉시 이상형 추천이 가능한 높은 점수입니다. 거의 다 100점 나오는데 너 그나마 뭐 상처받을까봐 90점 준 거야. 이제 쿠폰을 활용해서 천만 모여 앱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저한테 세 분이 추천이 됩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와, 나이도 저랑 비슷한 분들이 있고요. 뭐 흡연, 음주, 음주 가끔 하신다고, 가족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도 써놓으셨고요. 자, 이렇게 세 분 중에 형이 봤을 때는 어느 분이 저랑 가장 어울릴까요? 없죠. 문제예요, 이분들은. 쟤라뇨. 네, 이렇게 가연을 통해서 결혼정보 업체 리뷰를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또 해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올해에는 꼭 좋은 인연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뷰회장 신동훈, 리뷰천사 천대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5월의 신부.